남자 결승전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 네. 아 남자 결승 할 수 없고요. 조재걸씩 결승이네요. 지금 아 조재걸 선수가 먼저 1점을 선취 득점을 했습니다. 아, 이재광 선수. 와 이대광 아, 라인 아웃 네, 라인 아웃 이대광 선수하고 조재걸 선수하고 저번에 인천 거기 여름을 해서 결승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는 조재걸 선수가 우승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련하게 잘 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조재걸 선수 처음 여기 영상에 담기는 거라서 아 그런가 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 조재걸 선수 서울 쪽에서는 꽤 그래도 유명한 선수입니다. 서울 쪽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아, 뭐 다 유명하죠. 아. 그런데 조금 지방에 많이 안 내려가서 그렇죠. 모르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꾸준하게 입상을 뭐 우승을 못 하더라도 2016년 네. 그 대축전 맞아요. 할 때 대축전 때 우승 전국 우승했었죠. 지금 이대광 선수 같이 게임을 해보면 뭐라 그럴까? 공을 수비가 좋아요. 네, 팔이 길어서 네, 수비가 좋아요. 그런데 걷어낸 볼이 아주 좋아요. 네, 이대광 선수만 수비가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선수들 수비 좋기로 좀 유명하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아, 조운이 아니라 조재걸. 조재걸이 조운입니다. 네. 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본명은 조재걸. 네. 조운은 세컨네임. 세컨네임이에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스킬로 보자면 그렇죠. 어, 조재걸 선수가 스킬은 조금 스킬 다양한 편이긴 하죠. 낮다고 보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지금 맞아요. 성향의 선수인데 같은 또 서울 그렇죠? 선수여서 지금 서울 대회에도 굉장히 많이 붙어서 서로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고양시 체육과 코트가 다른 코트에 비해서 공이 많이 안 빠져나오는 코트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덜 나오는 코트라서 좀 파워 있게 치는 선수들이 좀 더 유리한 곳일 것 같아요. 앞에서 많이 먹어요, 그쪽에서. 그렇죠. 네, 근데 아까는 또 상대적으로 아까는 또 볼이 굉장히 빨리 빠지더라고요. 코트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다섯 코트가 다 네. 똑같지 않고 지금 벽 상태가 앞에가 많이 깨진 부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볼이 그렇죠. 네. A코트 같은 경우는 백핸드 쪽이 거의 먹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리플레이 영상 나오는데 이게 잘 걸리게 쳤습니다. 자, 여자 선수 게임 알려드렸나요? 네? 결승전? 아, 네네. 김다미 선수가 우승했다고. 김다미 선수가 신혜림 선수를 이기고 우승을 했네요. 자, 스트레이트. 네. 자, 아, 다운. 아, 다운이죠. 아. 약간 이대광 선수가 심리적으로 약간 몰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전적이 지금 조재걸 선수한테 네. 좀 많이 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 조금 서두르는 경향이 없지 그렇죠? 않아 있습니다. 자, 지금 네, 신영국 선수, 신영국 씨 기럭지가 부럽다고. 네. 아니 저기 누구야? 저기 누구 인구가 저기 은조 누님 볼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누님 네. 진짜 예쁘신데 헐 조대성님은 2001년에도 언니가 같은 얼굴이셨대요. 근데 방부제를 먹냐고 잘 보면 주름이 하나 둘씩 늘고 있어요. 아. 어느 순간에 확 늙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네.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확 늙어서 아, 이번에는 결승전 게임이니까 게임에 열중할게요. 아, 아, 이대광 선수가 지금 필사적으로 방향을 찾으려고 지금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네. 게임에 임하는 것 같은데요. 그 아까 8강전 아, 네. 아까 8강전 게임보다 네. 더 힘을 많이 실어서 지금 스트레이트를 자, 날리고 있어요. 떠오르는 그룹을 네. 자 우리 자 정호섭 선수. 정 아나운서 팀 가자 망가졌죠? 4강에 입상한 거 축하드립니다. 입상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만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제가 딱 끝나고. 네. 정호섭 선수, 우리가 아, 지금 예. 동시 접속자 수가 예.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 넘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아, 예, 108명이 108명인데 네. 진짜 몇 명인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나와. 네. 104명. 아, 지금 이제 104명이네요. 104명 시점입니다. 아, 네. 100명을 넘었군요, 드디어. 아, 4명 어디 가셨나요? 4명 어디 가셨나요? 저녁 식사하고 가셨나요? 잠깐, 화장실, 잠깐. 자. 식사하시러 가셨나요? 네, 네. 스트로크에 지금 걸렸습니다. 자, 6대 6. 지금 팽팽한 경기. 아, 안미영 씨. 네, 안미영 씨. 안미영 언니? 아.
미영 언니 반가워요. 여왕벌, 여왕벌. 어, 안미영 언니. 여왕벌 안미영. 안녕. 이대왕 선수가 로브가 좋네요, 로브가. 아, 역전인가요? 네. 역전, 역전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근데 진 사람들도 한 번은 조금 이겨줘야. 맞아요. 또 상대 전적이 비슷하게 가야 되죠. 이번에 한번 또 이렇게 올라서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단세트 게임이 엄청 큰 점수인데 이게 점점 좋아. 아마 이번 대회 행운이 우승을 하면 아마 실력이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네. 어. 행운도 따라주고 있고 좀 느낌이 좋은데요. 아, 옆에서 펼쳐지고 있는 단체전은 지금 현재 1대1. 네. 네. 마지막 세 번째 경기가 시작됩니다. 팔이 막 쭉쭉 늘어나는 느낌이다. 아, 스트로크. 네, 스트로크 잡혔습니다. 스트로크 맞죠? 2대1. 점수 차 이거 큰데요. 가제트를 지어주세요. 아, 원래 가제트예요. 아, 누가? 아, 왜 그 PSA 선수들도 자기 이름이 있잖아, 닉네임이. 자, 우리도 하나씩 져줍시다. 자, 이대광 선수. 가제트. 네, 원래 가제트는 가제트. 저긴데? 원래 가제트는 따로 있는데? 조연서? 조연서. 고무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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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습니다. 네, 네. 두 선수가 둘 다 유니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니스 화이팅. 정윤태님, 민주님, 뭐 다 유니스 화이팅, 영성님 다 유니스 화이팅 나오네요. 네, 맞아요. 유니스 활동 되게 오래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머. 어머. 아니야, 될 거야? 하는 거 아니고? 자, 일로 와서 연습 봐도 돼요. 자, 9대 7이네요. 자, 유니스 화이팅. 아, 받았어요. 네. 샷! 와. 이대호 선수 진짜 잘 받는다. 네. 아, 이야, 또 받았어요. 자, 이렇게 계속 받게 되면. 아, 진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점수가 근접했죠? 아, 이거는 진짜 찬스볼인데 너무 아깝다. 아, 옆에서도 지금 또 재밌는 게임이네요. 떠오르는 공을 치다 보니까. 자, 이게. 네, 단체전도 지금 사실 재밌게 가고 있는데 네네. 마지막 게임이죠 이게? 네, 네네, 3번 게임까지 갔어요. 3번 게임에서 김강문 선수하고 김상학 선수하고 저희가 올라갔으면 저희가 우승할 수 네,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9대9입니다. 역시 저력 있는 선수들은 점수 차이가 조금 나도 금방 또 네, 다시 또 좁혀 들어가죠. 그럼 저는 좀 멘탈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제는 멘탈 싸움인 거죠? 자. 네, 강하게 쳤고요. 벽으로 붙지가 않네요, 드롭이. 야, 벽에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찬스를 어떻게 보면 스트로크를 잡을 수도 있었던 자, 연달아 지금 네 점을 내주고 있어요. 네. 아, 네 점이나 됐나요? 네. 아, 아깝네. 3대 1 옆에는 또 3대 1이네요. 네, 진호님 하루 종일 떠든 보람이 있어요. 여기 두 선수가 유니스에서 올해 저기 레슨을 맡고 있는 네, 강사를 맡고 있다고. 네, 네. 아, 팬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이대광 선수가 피해가는 방법이 저거죠. 높게 쳐가지고. 높게. 네, 맞아요. 네, 와, 잘 받았어요. 네, 또 받았죠. 야, 한 번 더. 네, 또 올려줬습니다. 자. 한 번 더 올려. 네, 여기서 다 받았는데 받아. 그렇죠. 아. 자, 나왔어요 골. 또 잡았어요. 떨어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공이 가운데로 못 드는 바람에 반대쪽으로 가버렸네. 런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힘이 다. 어떻게 단체전은 누가 이기고 있나요? 지금 4대 3으로. 4대 3. 우리 아직 아까 잠깐 만났었는데 김강문 선수가 4대 3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습니다. 아, 지고 있어요? 강문 오빠 아직 자기 살아있다 건조하다고 저한테 나 건재 주문을 내는 거예요, 주문. 저 광문 형의 승리를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약간 지금 조재걸 씨 그 조재걸 선수 볼이 스트로크성이 좀 몇 개가 나오는데 아, 잡지 않고 이대광 선수가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잘 받았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이대가
이도영 선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도영 선수 나이가 좀 많은 거라고. 멋진 보스트. 그러니까 보니까 둘이 너무 서로를 잘하네. 네. 그렇죠. 같이 운동. 아니 그리고 서울시에서 네. 대회에서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아. 둘이 엄청 잘 알죠 지금. 아, 두 분 다 올해 유니스에서 올해 2018년 더블 강습 시합을 맡고 계셔서 유니스 분들이 더 신나신 듯. 자, 정윤태님 루리아 아빠 응원 좀 하려고. 아, 유니스 축하드립니다. 아, 아까 봤어요. 11홀. 자. 금방 진짜 멋지게 들어갔네요, 사실. 자, 이대광 씨 한 점 다시 앞서 나갑니다. 19대 12. 아, 네. 자, 박빙으로 가고 있죠? 네, 아, 올렸습니다. 이제 걷어올리는 게 조금 낮아요, 지금. 조금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데. 와, 이거 뭔가, 잡은 건가요? 이건 잡은 건가? 아, 레신네요. 자, 잡았습니다. 네. 시상식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서. 아, 다시 또 행운이 이대왕님한테 오나요? 네네네. 자, 이번에 우승기 한번 잡으시고,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을 봅니다. 이대왕님, 아, 이대광 선수 다시 힘을 내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은 해보지 않은데 좀 굉장히 내성적이신 분. 아, 이대광 씨요? 네. 아니에요. 그렇게 아닌가요? 내성적이지는 않는데. 좀 조용한 편이죠. 그게 그거 아니에요, 언니? 아, 약간 다르지. 낯가림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나, 성격이 원래 차분하고 조용하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나에게 죄를 물어라, 하지만. 하지만. 이게 뭐야, 그게. 나에게 죄를 물어라, 하지만. 검찰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럭키샷 두 개. 오늘은 이대광 선수의 날입니다. 저기 네. 행운이 넘어가는 것 같네요. 맞아요. 아까도 행운샷이 하나 딱 나왔는데. 매치샷입니다. 아, 자, 저쪽 단체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6대 결승, 8, 6대 결승의 6대 6. 점수를 뽑을 수 있는 단체전도 6대 6입니다. 아, 와! 네, 이렇게 해서 이대광님 순간 인터뷰 한번 하게 됐네요. 네, 이대광 선수가 네. 우승을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승자 인터뷰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네요, 정말. 다미킴도 샤워하고 나오면 자.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알았어, 이 우리 다미 엄마가 다미킴도 승자 인터뷰 한번 해달라고. 우리. 네, 아듀. 아듀. 너무 야무딱지게 아까. 오늘로서 오늘로서 동호인 대회 아듀. 아, 이제 안 아빠가 나온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입이 그냥 귀에 걸리시더라고요, 우리 김장태 선수. 신나진 선수가 더 좋아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동호인 대회 아듀라서. 7대6 올라올 겁니까? 아직 안 7대6 지금 아, 7대6으로 21세기 팀이 이기고 있어요. 아, 우리 이대광 선수 모셨습니다. 아, 네. 아유, 땀이 너무 많이 났는데 어떻게 네. 잘 드세요. 아, 축하합니다. 아, 저기.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네, 너무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오늘 어떻게, 어디, 무슨 게임이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 오늘 이상하게 네. 좀 운도 좀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부샷이 많이 나왔죠, 럭키샷이. 네. 아, 네. 그리고 상대방이. 네. 좀 실수를 많이 하지 원래 좋으니까 상대방 그 수비가 너무 좋으니까 왜냐하면 쇼게임이고 단체트 게임이라서 약간 수세에 몰리면 상대가 수비가 자꾸 잘 되면 더 공격하는 사람이 조급해지기 마련이니까 그거를 좀 느끼고 나서 일부러 수비만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향 체육관이 수비하기 좋은 체육관이에요. 수비하는 사람한테 수비하는 사람한테 되게 유리한 코트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워낙에 수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대회 그러면 우승이 전국 대회 첫 우승인가요? 전국 대회 첫 우승은 처음이에요. 처음. 아~ 두 배로 축하합니다. 우리 조재걸 선수한테도 처음 이긴 것 같은데 어떻게? 대회에서는 처음. 대회에서 처음이에요. 아, 제가 볼 때마다 조재걸 선수한테 져가지고. 두 분이서 게임하실 때 유니스 분들이서 계속 아 우리 지도자님 두 분이 네. 결승 잘 하신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요. 여기
아니요,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매치볼로 와가지고 매치볼로 와서 어차피 잘 안 들려 저쪽에는. 네. 아, 이게 세 번째 게임이죠. 우리 아, 단체전 매치볼 상황입니다. 유니스, 우리 클럽 동호회 클럽 정말 감사드리고 뭐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 또 많이 있으시길 네. 바랄게요. 자, 우리 마지막 매치볼입니다. 매치볼. 딸 들어서 인사 한번 해. 아빠랑 같이. 아빠 화이팅 한번 해봐. 아빠 화이팅. 내가 다 쏟아져.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엄마 자주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 가자.